자, 이제 1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에 관한 담설문 중 틀린 것은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또 효율적 전선의 뜻에 대해서 묻고 있죠. 이거 마지막 나온 거 다 나왔나요? 앞에 206쪽에 4번에 2번, 4번에 4번, 6번에 3번, 지금 11번에 1번. 동일한 수익률에서 위험이 가장 낮은 거. 정리대로 다 나왔죠? 그죠? 정리대로 다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효율적 전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11번의 2번. 요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기는 한데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되는데,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부분이 없다. 이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은, 아까,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되고. 근데 이게, 요렇게 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부분은, 자,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이 무차별 곡선의 의미가 뭐예요? 만족도가 똑같다는 거 아닌가요? 이 점, 이 점, 이 점이다, 만족도가. 똑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요 점과 요 점이 만족도가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족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얘는 위험은 더 커지면서 수익은 더 작아지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가 만족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인 것이지 우하향한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3번의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 효과는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더 커지죠.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위험에 대해 더 기피적일수록 효율적 전선상에서 왼쪽 아래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될 것이다. 그죠?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 아래, 여기 이제 보수적 투자자, 여기가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두 투자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인 경우 분산 효과가 없다. 0인 경우에도 분산 효과가 있죠. 5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가셔서요. 12번도 볼까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효율적 전선은 객관적인 예상치를 나타내는 곡선으로서 그 위쪽 영역은 달성될 수 없는 영역이죠. 이 효율적 전선 이쪽은 갈 수 없는 영역이죠. 이쪽이 이제 효율적 전선을 포함해서 이 아래쪽이 달성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자산의 수익률 변동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각각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상쇄.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은 같은데 위험이 낮은 경우와 위험은 같은데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고요.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의무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는 거죠. 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그 1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에 14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틀린 것은, 자, 이건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역체크를 합니다. 투자자의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산출되므로 평균적 수익률 산정이 어렵다. 이게 부동산 투자자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정하느냐 달라지겠죠, 수익률이.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등이 투자자에 따라 다른 세율로 산출되어 수익률 산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부동산 사봐야 뭐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근데 좀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 종부세 대상인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고 팔 때
이 종부세가 적용되면은 세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자산가들은 제일 신경 쓰는 게 바로 세금이거든요. 자산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결국은 아무리 수익을 내도 세금으로 많이 내버리면은 그런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절세 상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산가들은. 다음에 3번은 주식 투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로서 정기적인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량화하기 곤란하다. 주식 투자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에서 우리 임대료 수입이야 매년 매년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데 시세 차익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시세 차익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해도 이게 현실화된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는 해도 아직 팔지 않은 이상은 현실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주식은 그렇게 오래까지 가져가지 않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 샀다 팔았다를 하는 편이잖아요. 물론 뭐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주식 투자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 부동산 투자자는 부동산 투자는 병합 분할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익률 산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우리 주식 투자냐 뭐 100만원, 1000만원으로도 얼마든지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5번에 부동산은 위치 고정성으로 인해 분산 투자가 곤란하므로 포트폴리오 이론을 부동산 투자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이거는 아니죠.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분산 투자가 곤란한 건 아니죠. 5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및 현금 수지 측정.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경우에 어떤 계수를 적용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할 때는 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시불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요. 여러 번이면은 목돈을 계산하느냐 푼돈을 계산하느냐 이걸 물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푼돈이면 이 푼돈을 현재 돈을 쪼개느냐 미래 돈을 쪼개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죠. 일시불이면은 한 번이잖아. 한 번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하든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하든 한 번이잖아요. 이 금액이 궁금할 때는 뭐예요?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고요. 이 금액이 궁금할 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목돈을 묻는 경우에는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금액이 궁금해요? 미래 금액이 궁금하면은 미래 목돈을 계산하려면 이 말이죠. 미래 목돈을 계산하려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고 현재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려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푼돈 계산하는 거는 이게 이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푼돈을. 그럴 때 미래 돈을 쪼개면은 뭐고요? 감채 기금 계수고요. 미래 돈을 쪼개는 거는 현재 돈을 쪼개는 거는 저당 상수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저당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상환을 할 때 그 원리금 균등액 계산할 때 저당 상수 이렇게. 그리고 일시불끼리는 역수고. 요거 연금의 내가 계수와 감채 계수 역수.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 상수 역수 이거죠. 이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죠. 요 매뉴얼을. 그래서 1번, 2번이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1번을 풀면 되겠죠. 1번에 일시불의 내가계수란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역수이며 맞죠? N년 후에 일원이 했어요. 그러면 N년 후에 일원이니까 N년 후에 일을 써놔야죠. N년 후에 일을 써놓으면 N년 후에 일원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이거잖아요. N년 후에 일원이 할인율 R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가치는 얼마이냐 이거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필요하죠.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죠. 다음에 2번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이며 이건 앞부분이 틀렸죠. 벌써 그죠?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 이렇게 되겠죠. N년 동안 매기 받게 될 일정액 N년 동안 매기 받게 될 일정 이거잖아요. N년 동안 받게 될 매기 일정액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자율 R로 할인한
현재 값이야. 이자율 R로 하라, 현재. 이건 연금의 현가 예수에 대한 옳은 표현이죠. 뒷부분 표현은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감채기금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며, 이것도 앞부분이 틀렸죠 지금.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 이렇게 해야 되죠. 맞나요? 감채기금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예요. 그리고 장래의 특정 시점까지예요.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장래 특정 시점까지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죠. 장래 특정 시점까지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불입하는 금액 계산하는 거. 미래돈 쪼개는 거잖아요. 맞나요? 미래돈을 기준으로 쪼개는 거요. 맞나요? 그래서 뒷부분은 맞아요. 앞부분은 이제 역수관계가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이며, 일단 맞죠? 현저잖아요, 현저. 현재 일원을 했어요. 그럼 현재 일원은 이를 현재 써놔야죠. 현재 일원을 이자율 R로, 이자율 R로 N년 동안 융자받은 경우 매기에 상환할 일정한 금액이니까, 상환할 일정한 금액, 이거 쪼갠 거 맞죠? 현재 돈 쪼갠 거죠? 저당 상수 맞습니다. 다음에 연금의 내가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며, 이것도 틀렸죠? 앞부분이 틀렸어요. 연금의 내가계수는 감채기금계수 역수이며, 매기 말 1원을 이자율 R로 저축할 때 매기 말 1원 하니까, 매기 말 1원 이거죠. 저축할 때 뭐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N년 후 수령하게 될 액수,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연금의 내가계수 이렇게 되죠. 됐죠? 자, 이제 좀 구별이 되나요? 이제 되나요? 지금이라도 안 되면 또 찾아오시면 돼요.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그랬어요. 8월달, 9월달 돼서야 찾아와가지고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이거는 나오면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나오면 땡큐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대체로 지금까지 출제된 그 경향을 보면 계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제 약간 이제 어려운 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예, 그 좀 적응하기가 뭐 어렵진 않아요. 이거 뭐 아예 어렵게 출제하고자 한다면 아예 어렵게 출제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마 보면은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바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차려고 할 때는 내가 먼저 차면 되는 거죠. 문제가 나를 차기 전에 내가 문제를 먼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려운 문제는 내가 문제를 먼저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좀 속 편하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2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긴 하는데, 다만 그 2번에는 미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음. 미음을 보세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미상환 저당 잔금 계산 시 사용된다. 이거 있죠. 자, 그것만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거 저당 상수 했죠. 저당 상수는 지금 돈을 빌려서 이제 나누어 갚을 금액 계산할 때,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나누어 갚는 금액을 계산을 할 때 저당 상수를 쓴다 그랬죠. 이게 이제 10년 만기고 연 10%.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면, 요 1억을 대출 받았다면 매년 말 10년간 10번에 걸쳐서 얼마 갚으면 되느냐 할 때 요 1억에다가 곱하기 저당 상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이게 0.1627이에요. 그러면은 1627만 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1627, 이런 식으로 이제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을 다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1627, 이런 금액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꾼 합계액이 얼마 될까요? 이게 얼마가 될까요? 1억이 되겠죠. 다시 1억에서 이걸 계산을 했으니까 이걸 다시 현재 가치로 바꿔서 다 합해버리면 1억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화살표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왔죠. 예, 이거는 이쪽으로 갈 때는 뭘 계산했어요? 저당 상수. 이렇게 올 때 뭘 이용해야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 목돈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오니까 역수관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대부액 1억이라는 얘기는
요게 지금 몇 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10개잖아요,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갚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다 다시 이쪽으로 돌려놔야 1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적용해야 돼요? 10년짜리. 이 전체 기간, 대출받은 전체 기간이에요.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를 적용하면은 대출받은 원금이 계산이 돼요. 근데 여기 한번 갚았어, 이제. 한번 갚았으면 이제 몇 번 남았어요? 9번 남았으면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시점이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에 얼마 남았을까요? 한다면은 요 시점에 남은 잔금을 말하는 거예요, 잔금. 요 시점에 남은 잔금은 몇 번을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9번을 현재 가치로 바꾸면 뭐가 나와요? 잔금이 돼, 잔금. 그게 뭐예요? 9번 남은 건, 남은 기간. 남은 기간에 연금 현가 계수를 적용하면은 잔금이 나와요. 전체 기간에 연금 현가 계수하면 대출받은 원금이 나오고, 그럼 대출받은 원금에 대해서 잔금은, 이게 바로 잔금 비율이거든,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대출받은 원금에 대한 남은 잔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잔금 비율을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요. 연금 현가 계수. 됐나요? 이러면은 뭐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잔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가면은 계산 문제에, 한 장 넘기시면은, 6번 문제를 보세요. 6번 문제를 보시면은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 10% 5천만 원을 융자받은 경우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은 하고 있죠. 예? 그럼 잔금 비율 어떻게 알았네요? 전체 기간 몇 년? 15년에 해당하는 연금 현가 계수 몇? 93이잖아요. 10년에 15년에 해당하는 연금 현가 계수 93분의 남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남았잖아요. 10년의 연금 현가 계수 몇? 76 하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잔금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하면은 잔고가 나오지. 잔액이 나오죠. 잔액이.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약 0.817인가? 8172. 여기까지만, 소수 넷째 자리까지만 하면요. 0.817이 곱하기 5천만원 하면은, 그럼 융자 잔고가 계산되는 거예요. 그죠? 8을 반띵하면 얼마예요? 4. 171을 반띵하면 어떻게 돼요? 86인가요? 172 반띵하면은 8. 86 맞나요? 네. 172의 반. 맞아요? 곱하기 5는 나누기 2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이. 4,086만 원 남았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15년 중에 몇 년 지났어요? 15년 중에 5년 지났으면 3분의 1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4천만 원이 넘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은 처음에는 이자의 비중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원금을 얼마 못 갚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지났는데도 17.28%만 갚은 거예요. 18.28%만 갚은 거예요. 5년 지났는데 20%도 못 갚은 거예요. 맞잖아요. 잔금 비율이 0.817이란 얘기는 상환 비율은 0.1828이란 얘기잖아요. 더해서 9가 되는 숫자. 999 빵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9가 되는 거 1, 8, 2, 8. 맨 끝에만 0이 되도록 하면 되니까 1828. 맞나요? 그게 이제 상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갚은 거죠. 5년이 돼도. 이런 식으로 잔금 비율을 뭐만 알면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표만 있으면 돼.
연금이 현가기에서 표만 있으면 그 표에서 전체 기간 남은 기간 해서 잔금 비율을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2번의 미음은 그런 거예요. 2번의 미음.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연금의 내과 개수가 15.94, 연금의 현가 개수가 6.14일 때 일시금으로 현재 5천만 원을 받는 것과 연금으로 10년 동안 매년 말 1천만 원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5천 받는 게 좋겠어요? 매년 1천만 원씩 10년간 받는 게 좋겠어요? 이거 묻는 거라고요. 지금 5천만 원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주관을 묻는 게 아니고 아니 나도 5천 받는 게 낫지 지금 그 화폐 시간 가치에 따라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5천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매년 말 천만 원씩, 매년 말 천만 원씩 몇 년간? 10년간 받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화폐시간 가치를 따져서 이게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통일시켜야 이렇게 하는 게 나을란지, 이렇게 하는 게 나을란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금액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금액 계산하면은 목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돈 계산, 언제 목돈이에요? 현재 목돈. 그러니까 일시불은 아니잖아. 항상 순서가 그렇게 간다고. 일시불이냐 아니냐. 일시불이 아니면은 목돈이냐 푼돈이냐. 목돈 계산하는데 언제 목돈? 현재 목돈. 그러면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10년짜리 몇? 6.14 알려줬잖아요. 문제에서. 연금의 현가 계수 6.14 알려줬으면 여기 1000에다가 곱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1000 곱하기 6.14. 그럼 얼마예요? 6,140만 원. 뭐가 더 나아요? 예, 이렇게 받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1,140만 원 더 낫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예, 아무리 매년 받는 게 좋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은 지금 5천만 원 받는 게 100번 낫죠. 사람마다 화폐 시간 가치가 달라요. 판단하는 게. 예. 저도 지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자 4번 볼까요? 지금 현재 2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화폐시장 가치에서는 그 2를 어디다 써놔야 돼요? 여기 이 시점에 2억을 써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 현재인지 미래인지 한 번인지 또 여러 번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를 매년 말 일정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거예요.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데요. 그럼 뭘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하는 거고 현재 돈 쪼개는 거죠. 그럼 저당 상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저당 상수 몇? 0.1627. 두 배니까 3254 되겠죠. 맞잖아요. 예, 숫자를 너무 거리를 멀리 하지 말고 그냥 단지 두 배요. 두 배. 3, 2, 5, 4. 그거를 또 계산기를 두드려요. 또 두 배 하면 되는 거는 이렇게 3, 2, 5, 4 됐습니까? 예, 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죠. 5번은 이제 풀이법만 알려드릴까요? 5번은 풀이법만. 이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돼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했죠. 그러면 이거를 몇 칸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두 칸을 그려요. 2년 동안 매년 연말 하면은 두 칸을 그리고 매년 말 5천 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고요. 5천, 5천 이렇게. 자, 이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를 묻고 있죠.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묻고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라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서 이거 일시불이 아니고 뭐예요? 연금이에요. 똑같은 게 반복되면은 연금의 현가 계수 몇 년짜리? 2년짜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2년 또는 3년 이런 것들은 직접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한 번 나누기 하는 거죠. 한 번 나누기 1.1 한 번 하고 더하기. 두 번째 것은
5천 나누기 1.1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거는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이거는 저도 못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7번부터, 7번, 8번은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예, 7번, 8번은 이제 가유순전후, 매순전후 이거 그냥 공식이니까, 예,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9번을 보십시오. 영업수지 계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유순전후 맞죠? 예, 가유순전후. 오케이. 다음에 이번에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비,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포함되지 않고 맞죠? 적산임료 산정 시 필요제 경비에는 감가상각비,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포함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들어본 적 있어요? 감정평가에서 적산임료 나온 거는 들어보셨죠? 예, 네, 그때 이거 공식 정도는 기억하라 그랬죠.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필요재경비의 항목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죠. 적산법이란 이 공식 정도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적산법이잖아요.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빼서 하면 틀리는 거죠.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 정도, 뜻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항목은 말씀드린 적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보면 패스하고 지나가라고요. 아시겠죠? 예, 다음에 3번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는 순영업 소득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갖는다. 그렇지는 않죠. 남의 돈을 안 쓰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는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 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세전 현금 수지의 크기와 같을 수 있다. 세금이 없으면은 같을 수 있는 거죠. 면세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수지 계산 시 영업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고려한다. 순대이감 하잖아요. 세금 계산할 때. 그러니까 맞죠. 예,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렇게 2번 같이 어려운 지문들이 정답 지문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일단은 패스하고 다음 지문에서 승부를 걸어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설명은 한번 이제 나온 김에 설명은 드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제 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임대료를 계산하는 건가 하면은 이 적산법은 기초가액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원금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내가 1억이라는 돈 원금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내가 은행 금리 몇 프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기대이율은 기대수익률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기대수익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정기예금 금리가 기초예요. 그걸 기초로 해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기초 바탕이 정기예금 금리예요. 바탕이.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와 아주 근접해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정신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해 놓고요.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놔도 2%는 벌어요. 200만 원은 이제 이자 수익을 얻는다고 치고, 근데 내가 요 1억을 은행에 넣지 않고 건물을 매입한 거예요. 그럼 건물을 매입해서 여기 세를 놔서 세를 이제 얻어가지고 최소한 은행에 넣어 이자 받는 거하고 최소한 똑같도록 하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건물 매입했어요. 그 임차인들한테 200만 원만 받으면 될까요?
이자하고 은행에 넣은 예금 이자하고 건물 샀을 때하고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돼요. 은행에 넣어놨을 때는 내 원금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근데 건물 사면은 건물이 감가가 되잖아요. 낡아지면서. 그 감가 상각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얹어서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은행에 넣어놓은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감가 상각비 얹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유순전화할 때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도 임대료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는 감가상각비만큼을 얹어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금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항상 예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맞죠? 다음에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청소해주고 뭐 이렇게 관리해주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건물 매입하면 유지관리비가 발생하죠. 이거 누구한테 받아서 지출해야 될까요? 임차인한테 받아서 지출해야 돼. 유지관리비. 다음에 예금은 재산세 있어요? 없어요? 예금 재산세 없잖아요. 건물은 재산세 있죠. 이거 누구한테 받아서 내야 돼요? 임차인한테 받아서 내야죠. 조세공과. 유지관리비 조세공과. 다음에 예금에 가입하면 화재보험에 들어요? 안 들죠. 근데 건물 사면 혹시 모르니까 화재보험 들어야 되죠. 손해보험료. 이거 누구한테 받아서 내야 돼요? 임차인한테서 받아서 내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인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 10명의 임차인이 있다면 10분의 1 해가지고 임차인한테 이렇게 부담을 시키겠죠. 맞나요? 근데 지금 임차인들이 누가 안 내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까지 경험상 보니까 꼭 한두 달치 못 내고 나가는 임차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누가 안 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더 얹어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 못 받는다고 해서 손해보험료, 화재보험료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못 받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챙겨야 되는 돈에서 나가야 돼. 이게 덜 들어오게 되면. 맞죠? 결선준비비요. 대선충당금. 대선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을 얹어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업경비는 안 들어가도 필요경비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보증금이 충분하면 관계없어요. 보증금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결선준비비가 결선준비금 필요경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대선충당금 들어간다고요. 이거 얹어서 받지 못하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혹시 안 내는 사람이 생기면 안 내는 내가 그걸 감안해서 이게 손해보험료 이런 거 조세공과 이런 거 감안해서 이제 임차인들한테 나누어서 매겼는데 돈을 안 내버리면 펑크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선충당금에 해당하는 것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서 매겼는데 근데 공실이 생겼어요. N분의 1로 해서 냈는데 공실이 생겼어. 그럼 공실은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실 생길 걸 감안해서 지금 들어와 사는 놈들한테 더 얹어서 받아야지. 맞아요? 아니에요? 안 그러면 여기서 나가야 돼. 공실 기간 동안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 안 들어온다고 해서 화재보험료 안 나가냐고요. 재산세 안 내냐고요. 그러니까 들어와 사는 놈들한테 얹어서 받아야지. 맞아, 아니에요? 됐나요? 공실 손실, 대선 충당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보세요. 내가 건물 사서 운영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좀 규모가 클 때는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매달 화재보험료 나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지출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장의 일정 부분 잔액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수시로 지출을 하니까. 요 잔액을 유지해야 되는 요 통장에는 이자가 발생해요 안 해요? 이자가 발생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입출금 하는 그런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내가 건물을 안 샀다면 요 돈을 1억에다가 얹어서 예금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가 지금 발생 안 하는데 이렇게 지금 쓸데없이 이렇게 묶어놔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했어야 할 이자는 누가 내야 될까요? 임차인이 내야 돼.
요것도 얹어서 받아야 돼. 요거를 정상운전자금이자라 그래요. 운전, 이 운영을 하기 위한 자금을 운전자금이라 그래요. 요 이자도 누가 내야 돼? 인천이 내야 돼. 여기는 다 들어가요, 다. 그걸 얹어서 받아야 돼. 그래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감유, 조, 조세공과, 손, 손해보험료, 결손준비금 또는 대손충당금, 공실손실, 전 정상운전자금이자 싹 들어간다고요. 근데 영업경비에는 그런 것 중에 일부만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여기는 다 들어간다. 요거는 이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따로 외우고 있잖아요. 따로 외우고 있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따로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다 들어간다. 자, 자 그럼 돼요. 자, 2번은 난이도가 높은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 1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11번 보세요. 이게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11번에 영업경비 항목들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억에 재산세 포함되죠. 자, 소멸성 보험료, 이게 뭔 뜻인지 알아두세요. 소멸성 보험료와 비소멸성 보험료가 있어요. 보험료를 한 달에 50만 원씩 내요. 60개월 동안 5년간 매달 보험료를 50만 원 내는데 그 보험 조건이 만기에 1,500만 원 환급해 준대요. 1,500만 원이 만기 때 50만 원씩 곱하기 60 하면은 총 원금은 3천만 원이거든요. 3천만 원인데 그 중에 반을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50만 원이 다 보험료가 아니죠. 그럼 얼마만 보험료라고 계산해야 돼요? 아니, 매달 25만 원만 보험료로 계산, 해야 되겠죠. 이걸 소멸성이라고 해요, 소멸성. 나머지 25만 원은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이거는 보험료가 아닌 거죠. 이거를 비소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험료에 들어가는 건 뭐만 따지는 거예요? 소멸성만 보험료에 따져야 돼요. 근데 이게 비소멸성이 사실은 25만 원이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60등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00만 원을 만기 때 받는 거잖아. 만기 때 받는 거를 몇 등분 해야 돼요? 60등분 해야 되잖아요. 60등분 하면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쪼개야지. 그냥 쪼개면 안 되지.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60개로.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미래 돈을 쪼개니까 뭐예요? 감채 기금 계수. 됐나요? 그러면은 이게 25만원보다 적겠죠. 예를 들어 한 20만원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됐나요? 이거는 뭐 그냥 한 번 더 이제 화폐 시장 가치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감정평가에서도 이런 거 하거든요. 감정평가에서도 이런 거 하는데 이럴 때는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소멸성 보험료 포함되는 거예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지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영업소득세 안 되고요. 부채서비스 안 되고요. 전기료 들어가고요. 관리비 들어가죠. 자본적지출 안 들어가고 감가상각비 안 들어가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은 12번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낮고요. 자, 13번을 보시면은 지금 13번에서는 그냥 영업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영업수지를 산정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묻고 있죠. 그죠? 네, 영업수지를 산정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우리 시험에 몇 년 전에 어떻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가유순전후 하잖아요. 가유순전후 하는데 유효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짝지은 것은 이렇게 출제됐어요. 얘를 계산하기에 필요한 항목은 이 밑에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위에 있는 거 찾아야 되죠. 임대료 필요하죠. 임대 단위수 이렇게 하니까 이 필요하죠. 공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기타 소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알면 얘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이거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연히 한번 이걸 물었으니까. 이거 계산하려면 이 위에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뭐까지 필요해요? 영업 경비. 여기 이제 재산세 뭐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업소득세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인 것처럼. 그러다가 뭐까지 출제됐는가 하면은 요거 이제 재작년인가 출제됐고요. 그러면서 매순 전후 하면서 얘를 계산하기 필요한 항목은 이렇게 질문한 거죠. 얘를 계산하려면 이 위에 게 필요하죠. 매도액 필요하고 매도 경비 필요하죠. 여기 미상환 저당 잔금 필요하죠. 이런 항목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문제는 13번 문제는 뭘 묻는 거예요? 영업수지를 산정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지요. 영업수지 계산은 이쪽이죠. 이쪽. 이게 영업수지 계산이잖아요. 이쪽은 지분복계기잖아요. 영업수지 계산 산정하는 거는 다 필요하죠. 이거 영업수지 산정할 때는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거 안 빼야 되겠죠. 이쪽에 있는 게 뭐예요? 미상환 저당증. 요거 필요 없어요. 1번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영업수지 계산할 때는 다 필요하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뭔지, 질문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뜻을 알면은 어렵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 질문이 뭐 어떤 뜻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제 그걸 간파하는 게 가장 관건인 거죠. 다음에 이제 14번에서부터 17번까지는 순영업소득 계산이거든요. 14, 15, 16, 17 다 순영업소득 계산이에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14번은 이제 가유순, 이제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거니까 가유순이니까 이거는 다 쉬워요. 문제에서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14번은 가능총소득이 얼마요? 1,000만 원 곱하기 10개잖아요. 1억이잖아요. 근데 유효총소득을 계산하려면 공실손실 및 불량부채충당금 감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능총소득 5% 이렇게 됐죠. 기타 소득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이게 1억 곱하기 여기 이렇게 0.95 하는 이게 습관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5%를 계산해서 뺄 생각하지 말고 곱하기 0.95 하는 게 요령이에요. 이게 쉬운 숫자니까 이제 별 차이가 없지만 예를 들어 4,200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4,200만 원에 5% 계산해서 빼려고 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4,200 곱하기 0.95가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디귿에서처럼 영업 경비를 퍼센트로 주잖아요. 이렇게 퍼센트로 주면은 곱하기 여기에다가 곱하기 0.6만 하면 되거든요. 0.6. 그죠? 그럼 6,5,36,9,57,57,570, 이것만 하면 돼요. 맞나요? 근데 맨 끝에 부채 서비스금 빼면 돼요, 안 돼요? 맨 끝에 부채 서비스금 빼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세전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영업수지 계산에서는 필요 없는 항목을 줘요. 이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렇게 함정을 내는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15번, 16번은, 이건 뭐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이걸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사실은. 뭐밖에 없어, 이건. 빼는 것밖에 없잖아요, 빼는 거.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16번을 보시면은, 17번, 15번 열어보시고요. 이게 유지관리비 경비 포함 되고요. 화재보험료 포함 되고요. 소득세는 이거는 제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도료 포함 되고 개인 업무비 제거해야 되고 전기료 포함 되고 소유자 급여 제거해야 되고요. 재산세 포함 되고 부채 서비스 제거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경비 포함되는 거 다 제거하고 나머지만 빼면 되죠. 이건 뭐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7번은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약간은 이제 다른 형태인 것이 지금 건축 연면적 2000 이렇게 줬잖아요. 건축 연면적이 이렇게 2000 주면서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 80%로 돼 있죠. 그럼 2000 제곱미터를 다 임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80%만 임대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 평균 임대료가 500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이렇게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능총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가능총소득인 거죠. 이게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이고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을 다 임대를 해야 이게 가능총소득이에요. 그걸 유효총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유효임대면적 비율이 80%인 거지. 여기에서 이제 뭘 고려해야 돼요? 공실이나 불량부채충당금 기타 소득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공실만 있고 기타나 대손충당금이 없죠 지금. 공실률만 고려하는 거죠. 그럼 10%를 빼야 되죠. 그럼 어떻게? 2000 곱하기 0.8 곱하기 5000 곱하기 0.9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유효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영업경비 얼마? 50%잖아요. 그럼 이제 2000 곱하기 0.8 곱하기 5000 곱하기 0.9 곱하기 0.5 50% 빼는 거는 50%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부채 상환액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결국은 곱하기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곱하기로만 돼 있을 때는 이렇게만 하면 돼. 2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9 곱하기 5 이렇게. 동그라미는 다 필요 없어요. 숫자 유효 숫자만 곱하면 돼요. 유효 숫자만 곱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5가 있잖아요. 5가 나오는 경우에는 짝수하고 곱해서 빨리 5를 없애세요. 짝수하고 곱하면 5는 사라져요. 5, 2, 10 하니까 10이고 이거는 1이라는 숫자는 필요 없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곱하면 40이잖아요. 그러면 40이면은 요 동그라미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4잖아요. 그럼 4, 9, 36만 남죠. 그럼 360 이렇게. 별 순서는 36만 찾으면 되는 거죠. 곱으로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다 두드리려 하면 언제 두드려 이거를. 맞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산기 별로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0. 몇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유효 숫자만 곱하면 된다고. 그리고 5가 나올 때는 빨리 짝수하고 곱해서 5를 없애는 방법.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넘어가시고 18번에 세전현금 수지는 한 단계만 더 들어간 것밖에 없잖아요. 세전현금 수지는 뭐까지 빼면 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까지 빼면 되고. 다음에 19번 자 세후현금 수지를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요거는 22번하고 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세후현금 수지는 끝까지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2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9번을 이제 풀어드릴 테니까요. 세후현금 수지를 계산하러 갈 때는 관건이 뭐예요? 예, 영업소득세 계산은 이거죠. 이거를 계산하려면은 따로 순대이감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과세 대상을 계산해야 되죠. 자, 근데 이게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은 1만 만 이렇게 하면 되죠. 단위를 만으로 통일시킨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에 재산세는 함정이에요. 재산세는 함정입니다. 재산세는 이미 위에서 영업경비할 때 이미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간융자 월부금 하고 있죠. 연간융자 월부금이 뭐예요? 월부금.
원리금을 합친 게 월부금이에요. 우리 월부금할 때는 이자만 주는 것도 아니고 원금만 주는 것도 아니고 원금이자를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간으로 했잖아요. 연간으로. 그 소리는 월부금 곱하기 12 했다 뜻이에요. 자, 우린 연간으로 다 따지니까. 그게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안 주는 경우 많아요. 22번에 가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안 줬어요. 22번에 가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죠? 그거 말고 어떤 문제는 또 저당 지불액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원리금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연간 융자 월부금 전부 다 뭐라 말해요? 부채 서비스액이죠. 전부 부채 서비스. 자, 그게 이제 여기서 순에서 전 내려갈 때 얼마를 빼는 거예요? 7천을 빼는 거죠. 그럼 남는 세전은 3천이 되는 거죠. 3천이. 세전이 3천이.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빼야 되는 거를 계산을 이제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순이 1억 1만만 대체 충당금 없고 이자 비용이 얼마예요? 5천이죠. 감가상각비가 500이고 그럼 5,500을 빼면은 4,500이 되고 여기에 세율 30% 곱하면은 1,350이죠. 그럼 1,350을 여기 넣어서 계산을 해서 1,650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20번을 보시면은 자, 20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20번은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 가치는 했어요. 다만 6년차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액이고요. 1년차에서 5년차까지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과 지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이며 할인율은 연 10%예요. 이때 기간 5년인 연금 현가계수는 3.79079이고 1시불의 현가계수는 0.620921이에요. 5년짜리 연금 현가계수와 5년짜리 1시불 현가계수를 문제에서 줬죠. 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이게 이때 돈이 천이 나가죠. 이때 얼마가 들어와요? 130. 이때 얼마?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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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나가는 돈이고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꾸어야 유입현가합 유출현가합 해가지고 뭘 계산해요? 순현가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똑같은 게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게 몇 번? 네 번. 이러면은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있어야 돼? 4년짜리 있어야 되죠. 요거는 한 번이죠. 요거는 언제 한 번? 5년 후에 한 번이니까 1시불의 현가계수 5년짜리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연금의 현가계수 4년짜리 줬어요, 안 줬어요? 5년짜리 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나눠야죠. 요게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5년짜리를 적용하려면 이게 다섯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30에다가는 뭐를 곱하고 3.79079를 곱하고 1300에다가는 0.620921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1300에 10 곱한 거를 여기에다가 10을 곱하면 130에 곱하기 10을 130 곱하기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소수점 자리가 여기가 6.2091 이렇게 되겠죠. 1300 곱하기 0.6 이거를 여기에 곱하기 10을 떼나와서 이쪽으로 곱하면 6.2091 되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 한 거잖아요. 130 곱하기 3.79079 더하기 6.2092 이렇게 되잖아요. 130이 공통이니까 요 두 개 더하면 이 말이에요. 더하면은 9,9,9,9,9,0 이로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10이 되죠. 10. 이게 1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130 곱하기 10이니까 1300이죠. 그러니까 1300에 1300 빼기 1000 하면은 수년가는 300 됐나요? 그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요. 투자 분석 기법은 좀 쉬고 가겠습니다.